말짱 도로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로묵이라는 이 단어는 겨울철 별미인 물고기입니다. 임진 왜란 때 선조가 피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어떻게 좀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어부가 묵이라는 물고기를 탁 올렸습니다. 그 물고기로 요리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 했더니 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를 묵이라고 하다니 은어라고 해라 해서 이름을 은어로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 임진왜란을 다 마치고 대궐로 선조가 복귀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복귀해가지고 대궐에서 그동안 먹지 못한 산의 진미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피난을 하다가 먹었던 은어라는 물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불렀습니다. 이 은어를 맛있게 한번 요리를 해다오 했는데 왠지 그때 피난할 때 먹었던 맛있고 맛있는 그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묵, 도로묵 그 단어가 두루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헛수고고 헛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놀랐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했다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물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형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형에 대한 섭섭함과 억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은 욕심이 가득하다. 저 욕심이 가득한 형을 예수님 좀 혼내주시고 내게 돌아올 몫까지 좀 챙겨주십시오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큰 축복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일에 집중한다든지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물질이 없는 것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물질을 더 얻고 싶은 탐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영혼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일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한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가정의 구원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들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일은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성도들과 무리들을 볼 때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친구다, 내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탐심을 주님이 그 마음에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그 사람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가득 찬 탐심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 제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 저는 절실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찾아오는 자에게 삶과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가득 찬 탐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모든 탐심은 물리칩시다. 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모든 가치는 물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물질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왜요? 물질이 하나님이거든요. 물질이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건강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건강이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바둥바둥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실까? 나의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내 인생의 중요한 물질을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두려우니 나 대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영혼도 신앙생활도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일을 최고의 삶으로 드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건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족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19를 뚫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알아듣는데도 또 한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모습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16절에 말씀해 보면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래서 이분은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 부자인데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다라는 것은 부자인데도 더 많은 재물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해 보면요, 심중에 생각하여, 마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구나,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마음 중심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었는데 곡식을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밤이 맞도록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계획보다는 이 땅에서 먹고 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다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민하고 고민해서 생각한 것이, 자,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너무너무 풍년이 되니까 고민스럽잖아요. 고민스러워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쌓아서 내가 지금 얻은 모든 재물을 다 쌓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아멘. 자,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다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는 이제 은퇴해도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어떻게 이 많은 물질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만큼, 또 인생의 은퇴를 해서라도 풍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부자를 우리는 성공한 사람, 부러움의 대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말씀하시기를,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를, 너의 영혼을 거둔다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단호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도루묵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걸었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지금까지 예배하는 모든 일들이 일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지금 너를 데리고 간다면 너의 인생이 도루묵 인생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지금 당장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간다면 물질을 위하여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짱 도루묵 신앙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고가를 짓고 또 결정하는 판단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내가 주인이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부자는 여섯 번의 모습을 통해서 내 곡식,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내 준비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 것이라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번 불면 끝이 날 것인데 그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불면 끝이 난다.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가면 너는 도루묵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에게 충분한 관리 능력과 한계를 가진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고는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것인데 더 많은 것이 들어오니 자신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이 더 큰 창고를 쌓으면서 열심을 다하려는 저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선을 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돌아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을 위하여 먹고 즐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을 쌓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들에게 서로 말하기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신앙, 나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생각하는 신앙만이 도루묵 신앙을 막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물질을 쌓는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들, 그렇지 않은 일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들을 가질 수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철새가 하늘을 쫙 날아서 따뜻한 지역으로 가다가 아래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맛있는 곡식들, 먹이들이 많이 있어서 살짝 내려와서 하나만 먹는다고 하다가 그 음식, 곡식을 먹다가 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도록 열심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또 한 해가 지나서 철새 친구들이 쫙 지나가니까 이제는 내가 가야지 하고 날개짓을 했지만 날개에 힘이 없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다시 한 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여 날개짓했지만 아예 날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철새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둔해지기 때문에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프게도 현대인들 중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는데 모든 것이 자기 중심. 하나님은 생각하는데 예배는 나왔는데 예배의 말씀을 듣는 데는 집중함이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봉사하는 모습이 오늘 현대인 속에 어리석은 부자 가운데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내가 지금까지 거두고 준비하는 것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착각하여 열심히 가다가 뒤를 돌이키면 얼마나 인생의 낭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 인생인데 가다가 돌이키지 말고 지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도루묵 신앙을 벌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다가 아니면 돌아오지. 그러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오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를 데려간다면, 내가 준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가신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제가 예배하다 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 함께 나누다가 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왔습니다. 라는 그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닌가의 중요한 갈림길은 자기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는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를 오는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가? 자기를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함인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데 자기애를 위하여 봉사하고 나를 많은 사람이 알아주기 위한 봉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봉사인가? 이 두 가지의 명백한 갈림길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 속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한 예배이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밤에 너를 데리고 간다면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기도하겠습니다.